지금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분입니다. 김병주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불통, 졸속, 안보 및 국정공백으로 봅니다. 특히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는데 예. 이 옮기는 과정의 의사결정은 완전한 불통이죠. 용산구민과도 소통을 안 하고 국방부나 합참과도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추진 과정도 너무나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예. 안보 공백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보 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후세 역사가들은 가장 큰 졸속 행정의 잘못된 사례로 기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안보 비상사태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자 안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던데요. 그것은 안보를 너무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그 전쟁 지도부가 거기 용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와 합참. 예. 이것을 이렇게 이전하는 거고 졸속으로 이전하면 이전하는 데는 예. C4ISI라고 해서 지통제 통신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히 갖추어져야 됩니다. 으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면은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으흠. 또 컨트롤타워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하는 것은 국가 컨트롤타워가 이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방호에서부터 경계에서부터 모든 걸 갖춘 상태에서 가도 취약한데 그런 걸 갖추지 않고 막 어거지로 가니까 자연히 안보 공백 상태가 생기고 비상사태가 됐죠.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습니다. 대통령 교체기는 아주 취약하고요. 예. 또 4월은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서 이때 도발이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4월 중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한반도가 아주 긴장 국면에 있는 것이죠. 북한의 예. 도발이 예상되고 이런 시점에 이러한 것들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저도 질문 드리기가 좀 약간 깝깝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방부 청사나 합참 청사에 어떤 그 군 장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려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군사 기밀 부분이 좀 있죠, 의원님. 예, 대다수가 군사 기밀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질문 드리는데 참 이게 한계가 있어서 깝깝한데요. 네. 아, 일단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뭐 예를 들어 지하 벙커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런 어떤 그 지목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사실 보안이죠. 그리고 거기 지하 통로가 있다 뭐 예, 이런 예, 등등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공공연히 보안 사항들을 노출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청와대가 이전 내오면서 전반적으로 언론에 너무나 청와대 경호 방호라든가 또는 이 국방부와 합참이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 우려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그러면 예. 추상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 청사나 합참 청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을 옮기는데 예. 하루아침에 다시 말해서 5월 10일까지 뚝딱 이렇게 옮길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거기 짐을 빼내는 데만 해도 20일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도 24시간 밤낮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은 국방부나 합참 건물은 보안상 창문이 아주 적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 긴 예, 사다리 예. 차로
창문을 통해서 짐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한된 엘리베이터로 모든 걸 빼내야 되잖아요. 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공백이 생기는 거고 20일 빼내는데 20일이면 들어가는데도 20일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걸 합참으로 이전하면 합참도 또 그런 소요가 생기니까 사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없이 들어갈 확률이 많은 거죠. 그리고 24시간 그렇게 돌려야 되니까 이것은 저는 사실 보통 일반 부대나 이렇게 강요한다면 이건 전형적인 갑질로 보이죠. 사실은. 갑질이다. 예. 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언론도 별로 조명을 안 하던데 주한미군 쪽 역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아, 주한미군 쪽은 뭐 정확히 안 들었지만은 거기서도 당장 우려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예. 그 지금은 우리는 한미 연합 전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예. 국방부라든가 합참에도 전부 다 미군과 연결되는 모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노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그 인수위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그러면 국방부는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가고 합참 청사는 지금 남태령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 합참이 남태령으로 가면은 이건 또 그 이 합참이기 그러니까 그 이 주한미군과 또 이제 긴밀히 협의되는 합참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이거나 그러니까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싶어서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남태령으로 합참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인수위하고 그 안들이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같이 당분간은 네. 쓰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남태령은 아마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 정도가 돼야 가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국방부는 한 5~6군데로 흩어지는 겁니다. 국방부 그 근무자들이 여러 건물로 그다음에 합참도 국방부의 일부 인원이 들어가니까 2~3군데로 또 흩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방공포대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사실은 그 공중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이 많습니다. 예. 드론이라든가 헬기라든가 UAV 또는 비행기 또는 미사일 이런 걸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예. 그러려면은 레이더 기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소규모의 어떤 대공 미사일부터 해서 최소한 패트리어트까지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만약에 국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 설치 안 한다고 어지 발주하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런 것들이 설치 안 하면은 그 자체가 안보의 공백을 갖고 오는 것이죠. 취약해지고. 그냥 그 지금 그냥 설치되어 있는 거로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겁니까? 설치되어 있는 걸로는 커버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국방부와 합참이 있을 때와 예. 대통령 그 컨트롤 타워가 있을 때의 강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갈 때는 도로에도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전파 방해를 해서 네. 시한폭탄이나 이런 거를 방어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장관이나 의장이 간다고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공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헬기를 갈 때는 공중에 모든 비행 통제를 합니다. 반경 일정한 거리를. 예. 공중에도 트래픽을 하듯이 그 대통령은 국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음흠. 거기에는 아주 고강도의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합참가 국방부의 보안보다 훨씬 강화하지 않으면은 예. 보안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된 방공포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커버가 안 되는지 그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 안 됩니다. 그거는 사거리가 예. 거기는 대다수가 사거리가 장거리에 그런 것이죠. 아 예. 그래요? 예 예. 자 비용 문제. 청와대로부터 반경 한 8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딱 돼 있기 때문에 예. 청와대로부터 여기 저 용산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또 소요가 두 개나 늘어납니다. 간전은 한남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남동일 때도 거기는 또 방호를 해야 되는 거고 용산일 때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경계나 방호 이런 것은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비용 예. 문제가 이제 지금 인수위에서는 496억 든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 1조 정도로 추계를 하셨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어디서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이사 비용 정도가 여기 추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건물을 그 만들어 주고 지금 수준의 건물을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1조 이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국방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저기 후암동에 있는 옛날 방사청 자리인데 거기는 폐 건물 철거를 앞둔 폐 건물로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런가요? 말이 됩니까? 전기나 물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 데는 예. 그러면 거기도 3년이나 5년이면 철거를 하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예. 용산 공원으로 그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시 방편으로 들어가고 그런데도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비용이고 거기는 3년이나 5년 있으면 또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건물 짓는 비용 정도만 해도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땅 사는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리고 거기 새로운 데 군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경계, 울타리, 방호 시스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네.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네. 11명의 전직 합참의장이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또 찬성하는 그 장성들도 많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찬성했다. 이걸 이제 그 강조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예비역 어떤 사람도 이렇게 졸속으로 두 달 만에 가는 거를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3년에서 5년을 걸쳐서 완전히 갖추고 이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고요.